447조 중간에 집주 여민 유지는 여기서부터 이거 차례죠. 여민 유지는 축이 소득어 이냐요. 득자하여는 여민유지라고 했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행한다는 거. 말미암을 유자는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성들과 더불어 행한다는 것은 기소득어 이냐요. 기소득 그 얻은 바를 기소득 그 얻은 바를 어인, 남에게 미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것을, 그것을 남에게까지 미루어서 행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민 유지의 뜻이에요. 뒤집어 보죠. 유는 위 여민 공유 차 인에 의하여. 여기서 말미암을 유자, 이것은 여민 공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냐? 차인 예의. 이 인과 예와 의를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행한다는 것이고, 또, 밑에 자기가 얻은 바를 남에게 미룬다고 했을 때그 소득 그 얻은 바도 역즉차 삼자라. 또한 이세 가지에 즉 나아가는 것이다. 즉차 삼자라. 이세 가지는 앞에 인과 예와 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지 관거, 그것이 인이고, 천하지 정위, 그것이 예고, 천하지 대도, 이것이 의다. 이세 가지를 얻은 것을 여러 백성들과 지도자가 함께 행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독행기도는 숙일 소득 기하라. 그 뜻을 얻지 못했을 때 부득지하여는 독행기도라고 그랬죠. 홀로 그 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독행기도는 수 지키는 거죠. 기소득 그 얻은 바 인과 예와 의를 어기 나에게 내 몸에 지키는 것이다. 몸기자죠. 내 몸에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독행기도는. 그러니까 지위를 얻었을 때는 그건 백성들과 더불어 인과 예와 의를 실천하고 만약에 그 지위를 뜻을 얻지 못했을 때 그때는 홀로 내 몸에 인과 예와 의를 지킨다. 도는 즉 인예의지도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독행기도 할때그 도자는 인과 예와 의 도이다. 음은 탕기 심야요. 여기서 무기 불름 할때그 음자는 그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것이요. 탕기심 그 마음을 방탕하게 할수 없다는 거죠. 무기도 그 마음을 불름 그러니까 능히 방탕하게 할수 없다. 이게 여기서 음자는 그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것이요. 또 이는 옮길 이자 이것은 변기 절야요. 그 절개를 변하는 것이고,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빈천 불릉 이할 때그 이자. 빈천도 그 절개를 바꾸지 못하고, 그죠? 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굴은 좌기지하라. 좌는 거꾸리 좌자예요. 거꾸리 좌. 그 뜻을 꺾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귀불능 빈천불능이 마지막에 위무불능 불이죠. 어떤
위험, 의무도 능히 그 뜻을 꼽지 못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조시왈, 조시왈. 부귀 즉, 부유하고 귀하게 되면 구득 욕종이라. 여기서 욕종은 그 사사로운 욕망, 욕심, 그 다음에 종은 방종. 그러니까 부귀하게 되면은 그 욕망과 방종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이기 탕기 심하고. 이지, 쉽게 이르는다는 거죠. 탕기심, 그 마음을 방탕하게 함에 쉽게 이르르고, 부귀하면은 그 욕심과 방종을 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방탕함에 이르기 쉽고, 이지, 탕기심하고. 빈천즉, 빈천하면 거약 처곤이라. 빈천하게 되면 그 검약하고 공공함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이기변기 절야 절하며 그 절개를 변하기 쉽게 쉬운 데에 이르며 이제 쉽게 그 절개를 바꾼다는 거죠. 생활이 어렵고 공공하니까. 그리고 우 위무면 위무를 만나게 되면 이지 운자요 무너질 운자 운확 진구 운확 진구라 그 위무를 만나게 되면 또한 쉽게 이른다 어디에 이르느냐 운확은 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뜻을 무너뜨리는 거죠. 운확. 그 다음에 진구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위무를 만나게 되면 또 쉽게 자기 뜻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에 이르게 된다. 고로 다 좌섭 기지. 기라. 그래서 다 좌석 기지기 그 뜻과 기운을 기지기 그 뜻과 기운을 대부분 꺾이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위무를 만나게 되면 쉽게 자기 뜻이 대부분 꺾이고 두려움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세 가지를 다 극복하는 것이 대장부다. 하숙경은 명이 호고 이름이 호고 소무 사람이다. 소무인이다. 주자의 문인이에요. 주자의 문인이고 대개 선생이라고 또 별칭을 해요. 대자에다가 신의 계자에서 대개 선생이라고 하숙경이 왈 하숙경이란 사람이 말하기를 전국 시대에 성현 도비하야 성현의 도가 비는 막히다 아닐 부 막힐 비 성현의 도가 막혀. 부비 반절이다. 천하불부, 견기 덕없지 성이요. 천하가 다시 그 덕업의 융성함을 볼수 없었다는 거예요. 천하가
천하의 사람들이 그 덕업의 융성함을 다시 볼수 없었다는 거죠. 전국시대에 송인의 도가 막혀가지고 비색해져서 다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볼수 없었다. 무엇을? 그 덕업의 융성함을 다시 볼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견, 다만 뭘 봤냐 하면은 다만 보기를 간교지도 득지 횡행하야. 간교한 무리들이, 간교지도가, 간교한 무리들이 득지 횡행하야. 그 뜻을 얻고 횡행해서, 뜻을 얻어가지고 횡행해가지고, 기염 가회하고, 그들의 기염이 두려워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그 간교한 자들이 횡행해가지고 기염을 토하니까 그들의 간교한 자의 기염이 두려워할 만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봤다는 거죠. 단견, 보기를, 사람들이. 그리고 수 2위 대장부란.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자들을 대장부라고 대장부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간교한 무리들이 횡행하면서 기염을 토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 당시 대장부라고 여겼다. 그러니 이것은 부지, 알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 요 군자 관지면, 군자의 입장에서 보면, 군자, 요 군자 관지면, 신의 첩부지 도이라. 이것이 바로 첩부의 도일 뿐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대장부의 도가 아니라 이것은 처첩의 도라는 거죠. 그냥 순종만 하는, 남편에게 순종만 강요당하는 그런 처첩의 도일 뿐인 것이다. 그러니 하족 도제리오, 뭐 좋기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 도자는 말할 도자야. 어찌 좋기 말할 것이 있겠는가? 페이지 보죠. 주자왈, 주자 말씀하시기를, 거, 광거, 니하는. 거, 광거. 그큰 집에 거처한다는 그 니하는, 니하는, 유 집의 양기라야. 오직 그 의를 모은 모으고 집의 의를 모으고 그 길을 길러야. 그 집의 양기는 앞에서 우리가 본 호연지기를 얘기하는 거죠. 집의 소생자라. 호연지기. 오직 그러한 의를 모으고 그 다음에 길을 길러야 방도 차 지위라. 바야흐로 이러한 지위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연지기가 있어야 천하의 인이라는 큰 집에 거처할 수 있다는 거죠. 부귀 불능 음하며 부귀도 능히 방탕하게 할수 없고 빈천 불능이하며 빈천도 또한 그 절개를 옮길 수 없고 위무 불능굴 그 어떠한 위무도 그 뜻을 꺾을 수 없는 것 그러한 경지는 이 호연지기로 호연한 그 기상으로 이 호연지기로 대 이거는 대저 타면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 호연지기를 가지고 이 다른 사람과 마주한다는 거죠. 그러면 변, 능, 여차다. 바로 능이 이와 같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그 대장부로서의 기상은 호연지기를 가지고 GV 그다음에 양기 하는 호연지기로서 다른 상대를 대할 때 바로 이와 같이 할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관맹자답 경춘지 문하면 맹자께서 그 경춘의 질문에 답하신 것을 관 보면 관맹자 답 경춘지 문하면 맹자께서 경춘의 물음에 답하신 것을 보면 즉시 통쾌하니 곧바로 통쾌하니 통쾌하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삼복 명인 흉차 호연이 그세번 반복해서 세번 반복한 거죠. 삼복 세번 반복해서 영인 흉차 흉차는 그이 차자는 마음속이에요. 마음속 차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을 흉차라고 그래. 그 아주 마음속 깊이 품은 그러한 뜻을 그 호연하게 한 것. 사람들로 그러니까 세 번씩 반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속을 호연하게 한 것. 그것이 마치 무엇 같으냐 하면은 여타 강하니 혹 취약냐라. 마치 그 강한에 씻어서 가을볕에 쪼인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이거 이 말은 지난번에 그 앞에서 읽었죠. 증자가 공자의 도를 찬탄하신 내용이 있죠. 아주 그 신식의 그 강한수에 아주 그 옷감을 빨아가지고 아주 희게 빨아서 가을 햇볕에 아주 이 가을 햇볕을 쬐서 말리는 거. 그와 같이 아주 아주 그 아주 하얗게 그 도가 드러난 것. 이것은 이제 비유해서 얘기한 거죠. 그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이 맹자께서 세번 반복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호연하게 해준 것이 마치 증자가 공자의 도를 탁 강하니 혹 취향이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럼 또 질문하는 거예요. 문 대장 부지 설그 상을 가득 무노이까 질문하는 거예요. 대장부의 그 설에 상세한 것, 그 상세함을 들을 수 있습니까? 가득 문어니까. 좀더 대장부에 대해서 그 자세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대답하십니다. 주자와 확연 대공심 아야 아주 클 학자죠. 아주 크게, 뛰어나게, 그 공변. 학연 대공하여 기스코네. 크게 그 공변돼서 심불협회면 마음이 불협회, 협은 좁고, 아주 그 이, 이
크게 마음이 터지지 못해서 쪼그라든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협의 아주 마음이 아주 좁디좁은 거 소견이. 그 마음이 그 좁지 않으면 아주 크게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아주 공변돼가지고 마음이 좁지 않으면 이 소리요. 협의면 그러면 즉 소고자 지인 천하지 방거의요. 그러면 그 머무는 곳이 소고자 머무는 곳이 지인 천하지 방거의요. 참으로 천하의 넓은 집인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트여가지고 그 아주 크게 공변돼서 마음이 조금 좁지 않다면은 그 거처하는 것이 참으로 천하의 집 그런 것이요. 이 이승 보고 하야. 이승은 승자는 이 새끼 승자죠. 그러니까 뭐 법도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해요. 이승하면은 이 승목하면 왜 목수들이 목줄을 튀는 거죠. 그래서 이자 대신 쓰죠. 그래서 그 이승이라는 것은 이 목줄을 튀기듯이 그 법도를 잘 지키는 거. 그다음에 도거도 마찬가지죠. 규부 도구죠. 그이 기역자죠. 규부. 그러니까 그 자를 꺽쇠 기역자를 받는다는 것은 그 법도대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류구 종심소요 부류구 할때 부류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법도를 잘 지켜서 신불구안이면 몸이 구차하게 편안하지 않다면 몸이 구차하게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도를 잘 지키면서도 몸이 구차하게 편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즉 도립자 필 천하지 정위의요. 그러면은 그서 있는 바서 있는 곳이 반드시 천하의 바른 위치인 것이요. 필 천하지 정의라는 거예요. 법도대로 행하도 마음에 구차하게 편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공자께서 표현하신 것이 종심소요 부류구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반드시 천하의 정의라는 위치인 것이고 그다음에 병이 술기하야 그 떳떳함을 잡고 이치를 따라서 그러니까 천리를 잘 잡고 따르는 거죠. 그것이 병리 술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이 술리면 병이 술리에서 사불구 종하면 그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이 구차하게 따르지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구차하게 쫓지 않아. 이 이치를 잘 따라가지고 천리대로 순리적으로 일을 수행하면서 그 일이 구차하지 않게 진행이 되는 거, 구차하게 쫓지 않는 거. 그렇게 되면은 소행자 그 행하는 바가 소행자 그 행하는 것이 대 모두 천하의
천하지 대동이라. 대도가 되는 것이다. 그 순리대로 하면서도 이를 고착하게 쫓아다니면서 하지 않게 되면은 그 행하는 것이 모두 다 천하의 대도가 된다는 거예요. 득지 여민 유지면 뜻을 얻어서 백성들과 더불어 이것을 함께 한다면 즉 출이 추차어 이냐요. 이것은 출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것을 추차 미루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미루어 나아가는 것이다. 자기의 뜻을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실천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득지 여민 유지하면 출사오 이냐라. 출 세상에 나아가서 추차 그 인과 예와 미를 어인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루어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부득지 독행 기도면 그 뜻을 얻지 못해서 도를 독행 기도 홀로 행한다면 그러면 즉 퇴이 낙차어 귀하여 물러나와서 뜻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 벼슬 자리에 물러나서 퇴이 낙차 이 도를 즐긴다는 거죠. 어기 내 몸에 스스로 내가 이것을 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낙차오기하여. 그러니 여시즉 이와 같다면 부기 기능 유의 음기 심하며 이렇게 하면은 부기가 기능, 어찌능이, 유의 음기심, 유혹해서 그 마음을 방탕하게 하겠으며, 그죠? 이와 같이 하면은, 보기가 그 마음을 유혹해서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빈천, 기능, 요의, 이기, 지, 그 빈천이 어찌능이 빈천 기능 빈천함이 어찌능이 요자는 흔들 요자예요. 그 뜻을 흔들어서 이기지 그 절개를 옮기게 할수 있으며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 위무가 기능 협의 굴기 절제리요. 그 위무가 어찌 능히 위협해서 그 절개를 꺾을 수가, 굽히게 할 수가 있겠느냐. 위무 기능 협의 굴기 절제리요. 차, 기시, 연, 의, 지, 이, 휴, 뭐예요? 휴우, 눈, 부릅뜰, 휴. 그 다음에, 이것도, 이 부릅뜨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휴우.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 휴우. 그 다음에, 측, 미. 곁에서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할 미자죠. 차, 기시, 연의. 연의는, 우리가 그 공손연과 장의를 얘기를 하죠. 연의. 그 공손연과 장의가
충미로. 그 눈을 부릅뜨고 제후들을 유세하고 다니면서 어떨 때는 제후들을 겁박하고 또는 측미 곁에서 그 암호를 해가지고 득지어 일시한대. 그 한때에 득지 뜻을 얻은 것, 뜻을 얻은 것을 보면 이 소리죠. 차 기시 연 의지 이휴 측미 득지어 일시 한대. 그런 것도 보건데 그 공손위와 그 장희가 불을 부릅뜨거나 아첨해가지고 한때 뜻을 얻은 것을 보건대, 진가위, 이것은 참으로 뭐뭐라고 할 만하다는 거예요. 진가위 뭐라고 할 만하냐면 첩부지위, 첩부지위원을, 이것은 첩부의 행동이라고, 첩부의 행위라고 할 만하거늘, 첩부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대장부자, 이른바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소위 대장부자는 기부제 피이 제차야. 그것은 부제 어디에 있지 않고, 부제 피 저기에 있지 않고, 저기에 있지 않고 그 공손년이나 장의들이 하는 그러한 일시에 뜻을 얻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그 대장부라는 것은 부제 피 저기에 있지 않고 이 제차야라,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인과 예와 의를 실천하는 그런 대장부 호연지기의 기상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야 결이라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이어이 그것이 결단코 분명하다, 결론이라는 말을 하죠. 그것이 결론이라는 거, 그런 뜻이래요. 차야가 결이라, 차야가 결이다. 연이나 그러나 차, 수원, 자는 이몇 가지, 몇 마디 말들은 연이나 차, 수원, 자는 개, 이, 거, 광, 거, 입, 정의, 행, 대도, 위주나 모두 거, 광, 거, 큰 집에 있고, 그 다음에 정의, 바른 위치에 서고, 그 다음에 큰 도를 행한다는 것, 그것을 위주, 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주로 삼았지만 이몇 마디 말은 모두 이세 가지를 위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삼원자는 저세 말은, 이세 가지 말은 거관거, 입정이, 행대도, 이 삼원은 우이 광거의 위주라, 또한 광거로서 주를 삼은 것이다. 여기 지금 몇 마디 말들은 이세 가지를 주로 삼았는데, 그세 가지 말은 또한 광거, 거관거, 큰 집에 거한다, 이것을 가지고 위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제일 먼저 말한 임이 가장 주가 된다는 거죠. 대장부에 있어서 거천하지 광거가 가장 주가 된다. 그게 되면 나머지 정위에 서고 대도를 행하는 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남원장씨 말하기를, 남원장씨 왈, 공손년과 장인은
지합종 언행지 세로. 그 합종과 연행 한다는 그 유세를 지니고 가지고 합종 연행의 유세를 가지고 이동 제후 그 제후를 움직이게 하였고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합종 연행의 설로 유세를 해서 제후를 움직이게 한 것이고 경추는 도견 다만 무엇을 봤냐 하면은 도견 반드시 본 것이 기원 조기 패자요. 칠패 패합 그다음에 요감 흔들요 흔들감자요. 또 칠패 또는 열패 이런 뜻이 있어요. 패합은 열고 닫는 거야. 열고 닫고 그다음에 요감은 흔드는 거.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추는 뭘 봤냐면은 그 말이 연행가들의 말이 좋게 써 열고 닫게 하고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제후들의 마음을 어떨 때는 열어주고, 어떨 때는 닫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수위 위 대장부한.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을 대장부로 여겼다는 거예요. 경춘이 그들의 아주 제후를 조락조락 하면서 천하를 흔드는 것을 보고, 이러한 사람이 대장부라고 봤다는 거죠, 경추는. 그러니 기설이 고위 비라. 그 설이 참으로 비유하다. 이러한 자들을 이 척부지 도일 뿐인 공선용과 장희 같은 자들을 대장부로 여겼으니 그 경춘의 그 생각이 참으로 비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맹자 이 연여의 비척부지 도자는 그런데 맹자께서는 이 공손년과 연여의를 공손년과 장희를 부의 도에 비유한 것은 아녀자인 첩부의 도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죠. 그것은 개 사군 이 피리 위의 하야. 이것은 인군을 섬김에 있어서, 인군을 섬김에, 필위, 그 어긋남을 보필하는 것을 어긋남, 임금이 어긋날 때, 바른 말을 해가지고, 그 인군을 바르게 보필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해요. 필위. 이 필위 위의, 그것을 정의로 삼는다는 거야. 인물을 섬길 때 그럴 때 부당 순기 요경원을 그때 그럴 때는 그 하고자 하는 말을 따르는 것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욕심 하고자 하는 마음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연여의는 그 공손년과 장희는 부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 정구기 기를
빙수라고. 그 심수를, 그 심수를 다르게 구제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은 바로잡아서 구제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지 정구 기 심술 하고 이도탐 그리고 다만 무엇을 탐했냐 하면은 기 의지 소욕 위하야. 그 뜻이 하고자 하는 바를, 그 뜻이 하고자 하는 바만을 찾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진 기세한 그 유세를 펼쳤으니, 기술이죠. 진기세한. 그러니까, 임금이 어긋날 때 그들을 바로잡아서 구제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헛되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만을 찾아서 유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하이 이어 첩부지 이것이 어찌 차하이 이어 이것이 어찌 첩부의 도와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첩보의 도냐 하면은 무위부자 이순 위정자 첩보의 도가 뭐예요? 무위 어기지 않는 거죠. 무위부자 남편의 어긋남이 없는 거 무위부자 그것을 가지고 이순 위정 그 순으로서 순종하는 것으로서 발음을 삼는 것 이순위정 순으로서 발음을 삼는 것어그어 남편에게 어기지 않고 순종함을 가지고 정도로 삼는 그러한 첩부지도 그거와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거와 여기까지 이것이 어찌 무위부자이순 위정자 그 남편에게 어긋남이 없이 순종하는 것을 정도로 삼는 그러한 첩부지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빈수천지지 중이 생하니 그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냐? 천지의 중도를 받아서 이생 태어났으니 우리 인간은 천지의 그 중정한 도를 받아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지 만물과 더불어서 본래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본모유관. 본모유관이언을. 모든 사람은 천지의 그 중정한 도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지 만물과 더불어서 본래 어떤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 사이로 오직 그 사사로운 뜻으로, 오직 그 사사로운 뜻으로, 요기 사이로, 자위 정휴하야. 바뚜둑 정, 바뚜둑 휴자야.
정효. 그 사사로운 뜻으로 경계를 삼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오직 그 사사로운 유기, 사유, 자위, 정휴하야. 이슬기 광거. 그래서 그 어른 집인 그 하늘로 부여받은 그 인을 잊어버린 것이다.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 광거를 잃어버렸어. 원래,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아주 중정한 도를 받아서 태어나서 만물과 더불어서 간격이 없는데, 오직 그 사사로운 뜻으로 스스로 그 경계를 밧줄 것 같은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이 너른 인에 거처하지 못하고 아주 편협한 곳에 사욕의 틀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실기광거. 그래서 실기광거면 그 광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욕 때문에 그 광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천탈유탕하야. 천탈유탕하야. 옮길천 빼앗길 탈. 을류 방탈 탕자죠. 그러면 이것이 이 광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노른 집을 두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자기가 있을 곳을 빼앗기고 이리저리 흘러 유랑하게 된다는 거야. 천탈 유탕 해서 그래서 역 부의 이보 정의 행기 대도이라. 그러니 또한 부의 이보 정의 바른 위치에 설 수가 없어. 그렇죠? 여기저기 내 집이 없으니까 큰 집을 이내 큰 집을 냅두고 사역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유랑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바른 위치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무이이버 정의. 그래서 또 행기대도이라. 그래서 큰 도를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여민유지. 백성들과 더불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공유호 차에라. 더불어서 함께 이것을 아는 것이다. 더불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 도를. 그런데, 수부득지라도, 비록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득지하면은, 백성들과 더불어 행하고, 꼭 비록 부득지라도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차도는 미상불 유어 이하라. 유어 이하라. 이 도는 일찍이 그 자기로부터 어기 기로 가겠네. 나에게서 말미암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야. 비록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도는 비상벌 유어 기하라.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불릉음 능히 방탕하게 할수 없다는 거. 그것은 불릉음 차요. 이것을 능히 방탕하게 할수 없다는 것이요.
불릉음은 불릉음차요. 그 다음에 불릉이는 불릉이 불릉구른 옮길 능이 옮길 수 없고 능이 꺾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릉이 불릉구른 불릉이차 불차야라. 이것을 옮길 수 없고 이것을 굽힐 수 없다는 것이다. 차자는 하여워. 여기서 이 차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광거정의 대도가 시야라. 이 차자는 광거와 정의와 대도 이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 불릉음 음차 할때 차자 그다음에 불릉이 불릉굴에 여기에서도 이 차자가 나오는데 이 차자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광거 정의 대도 이것을 등이 빠뜨릴 수 없고 옮길 수 없고 굽힐 수 없다는 거죠. 개두코 기 대저 나에게서 얻은 것 내가 얻은 것 듣고 기 그래서 이 외물 거 부족이 이지 아니 나에게서 얻어진 것 이거 나에게서 얻어졌기 때문에 그 호연한 기상이 나에게서 얻어졌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득어기 그래서 이 외물 거 부족이 이지하라 그 바깥에 그 사물이 외물이 부족이 이지하라 이것을 둘로 나눌 수가 둘로 좋게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겉자는 뭐 행하다, 일으키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좋기 그것을 둘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른바 소위 대장부자는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개 몇차라 대저 이와 같은 것이다. 대장부라고 하는 사람은 대저 이와 같은 것이다. 운봉호씨 말하기를 운봉호씨 말하기를 당시에 단견 다만 봤다는 거죠. 간교지인 기염 가외니 그 간교한 자들이 그 기염을 토하는 것을 두려워할 만한 것 그것만 보았으니 당시엔 다만 그것만 봤다는 거다. 그러니 기지성현 강대 호연지 기재야. 그러니 어찌 알겠냐 이거요. 성현들의 강대하고 호연한 기상을 어찌 알수 있겠느냐. 스케줄이 길었네요. 그다음 이제 3절 보죠. 그러니까 이제 주소라는 자가 또 질문을 해요. 주소가 문화에 고지 군자 사호이까. 뭘 질문했냐면 옛날에 군자들은 그 벼슬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예전에 군자는 벼슬을 했나요?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맹자와 대답하시기를 사이라. 벼슬을 했다. 벼슬을 하였다. 그러면서 전에 이르기를
공자 삼월 묵은즉 황황여야 하사. 출강의 필제지라 하고. 공명의왈 고지인이 삼월 묵은즉 조라하니라. 그러니까 맹자께서 또 전에 이러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공자께서는 3월 묵은 이면 석달 동안 인군이 없으면 황황여야 하사. 황황여는 아주 뭐랄까요? 허둥지둥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황황이 출강해. 그 국경을 나간 거예요. 그 나라의 국경을 떠나가는 거죠. 인군이 없기 때문에 황황하게 그 국경을 나갈 때 필제 지라하고 이 원래 질자는 패백할 때는 지라고 읽어요. 반드시 그 패백을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에 쓰여 있다는 거죠. 전에 왈 공자 3월 묵은 이면 공자께서 석달 동안 군주가 없으면 황황하게 국경을 나가며 반드시 패백을 싣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명의는 말하기를 공명은 증자 제자예요. 증자 제자. 공명은 말하기를 고지 3월 묵은즉 조라하니라. 옛 사람들은 석달 동안 군주가 없으면은 유분했다라고 저는 직연 반절이다. 지는 여지와 동이다. 패백 지자죠. 하입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다. 주소는 위나라 사람이다. 주소는 위나라 사람이다. 무군은 위 부득 사이 사군이라. 무군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해서 군자가 부득사, 벼슬을 얻지 못해갖고 사군, 임군을 섬길 임군이 없는 것. 벼슬을 해가지고 군주를 섬기지 못하는 것. 그것을 무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군이라고 하는 섬길 임군이 없다는 거예요. 황황은 유구이 불뚝지이라. 구함은 있는데 불뚝지의 얻지 못하는 그것을 알았다.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자는 같다. 구하고자 함은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뜻과 같다. 그러니까 뭔가를 간절히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기와 얘기에 이르기를 황황언하야 유구이 불뚝 야합니다. 그 얘기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황황해서 허둥지둥 구하는 거 그것이 이 구함은 있는데 얻지 못하는 거 그것과 같다라고 했다는 황황은 구함은 있는데 얻음이 있지 못한 것 같다. 출강은 그 국경을 나간다는 거죠. 출강. 위 시리 거국이야. 그 지위를 잃고 나라를 떠나가는 것이다. 출강은 지위를 잃고 나라를 떠나가는 것이다. 지는 또집
이 견인자니 잡은다. 잡고서 견인자 남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남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패배기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자 하는 것. 그러니 여사즉 집치하라. 선비인 경우에는 가령 선비는 집치 꿩을 잡는 것. 집치 꿩을 경우에는 꿩을 잡는 것과 같다. 줄의 춘관에 보면은 줄의 춘관 대종백에 보면은 이금작육지 이등 아니 그 금수를 가지고 이 금, 금을 가지고 여섯 가지, 이것도 지자인데 패백 지자예요. 이게 잡을 지자, 잡을지. 여섯 가지, 이 패백 여섯 가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차등을 두었다는 거죠. 이금, 작, 육지, 이등이다. 그러니까, 금은, 주로, 이, 두발 달린 짐승을 금이라고 그러죠. 새들, 조류들. 이런 걸 금을 가지고 여섯 가지, 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차등을, 두었다는 거예요. 차등을 두었어. 여기서 제후로 돼 있는데, 제후에게 차등을 뒀다는데, 줄에, 그 원문에 보면은, 이, 후자가, 제신, 신하 신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으로, 그 여섯 가지, 잡는 패백을, 만들었는데, 그 여러 신하에 따라서 등급을 뒀다. 이런 말로 보시면 돼요. 제후. 제후에 따라서 등급을 뒀다. 그러니 호집 피백하고 여기서 호는 이 관직인데 여기서 이제 고라고 읽어요 고그왜그 임금을 가리킬 때이 태사 태부 태보 이러한 직책이 있었어요 고대 때 주나라 때그 밑에 하부 직책으로 적을 소자를 써서 적을 소자 선비사자 소사 그다음에 후부 그다음에 소보 이러한 직책을 세 가지 직책을 뒀는데 그것을 이 고라고 그랬고 삼고라고 삼고 그래서 왕을 보필하는 감찰을 맡은 직이라고 해요. 삼고가. 그래서 소사, 소부, 소보 세 가지 직책을 이야기해요. 원래 태사, 태부, 태보는 그 삼공이라고 그러고 이 소사, 소부, 소보는 삼고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고라는 지위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집 피백, 피백을 이그 패백으로 한다는 거예요. 집 피백하고 집 피백하고 경은 집 고하고 그 경은 이 고는 양이죠. 고. 염소 고자죠. 그 염소를 패백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부는 집 안하고. 대부는 집 안. 기러기를
폐벽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부는 집안하고 산은 집치하고 산은 꽁을 폐벽으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에 따라서 그 폐벽의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인은 서민들은 집곡하고 오리목자예요. 집오리목. 오리를 폐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리를 잡아갖고 하고. 그래서 음은 목이다. 음은 목이다. 그 다음에 공상은 공상. 그 공인들과 상인들은 집게 박을 폐벽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요? 고와 경과 그다음에 대부 그다음에 선비 서인 그다음에 공상. 그래서 이게 6등 6가지 등급을 뒀다는 말이 되죠. 육지로 등급을 나눴다는 것이 지금 이런 말이 옛날 자기 그 지위에 따라서 그 폐백의 물건을 이렇게 다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잔줄고죠. 지지위원은 지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하라 이른다는 뜻이다. 이른다는 뜻이다. 이게 뭘 가지고 온다는 거겠죠. 소집 이 자치하니 그 잡은 바를 가지고 스스로 이르는 것이니 역작 지라 또한 지라고 한다. 이게 패백지자예요. 패백이라 이건 그러니 이것을 패백이라고 한다. 패백. 피백은 피백자는 독백이 표의 위지식이라. 그래서 이 피백 가죽 피 비단백자 쓴 거. 이거 피백이라는 것은 이것은 백을 묶어서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장식한 것이다. 그것이 피백이라고 하는 패백이고 그건 뭘로 했냐면은 여기서 피라고 할때 피는 호표지 피란 네?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는 소양이다. 작은 양이라는 거죠. 염소 소양 작은 고는 소양이고 고는 소양이니 취기 군이 불실 기류라. 무슨 뜻이냐면은 그 무리를 취하고 취기군 그 무리를 취하고 불실 기류 그 유를 잃지 않는 거. 양은 그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자기 동료들을 잃지 않는 거. 그런 뜻으로 고를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은 취기 신이 행이요. 그 기러기는 그 기후를 취해서 가죠. 그 철새기 때문에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자기의 거처를 다 같이 옮겨 다니잖아요.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가는 것, 계절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을 취한 것이고. 치는, 그 선비는 이 꽁을 가지고 패배로 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취한 것이냐면, 취기수계, 그 절개를 지킨다는 거죠. 취기수계, 이 사, 불실, 기절이요. 그 절개를 지켜서 죽어도 그 절조를 잃지 않는 것. 그런 뜻이 이 패백을 선비가 꽁으로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은 지보리 이 서민들이 패백이라고 하는 그 지보리는 무엇을 취한 것이냐면 취기
불비선이요. 취기불비선. 먼저 날지 않는 것. 그 먼저 날지 않는 것을 취한 것이고. 그러니까 잘 따른다 이런 뜻이겠죠. 서민들이 그 지보리를 취한 것은 먼저 날지 않는다는 의미로 취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개, 닭, 이 공상이 닭을 취한다 그랬죠. 그 닭은 취기 수신이 동이다. 그 때를 지켜서 움직이는 것, 그 때를 지켜서 움직이는 것을 취한 것이다. 그런 뜻을 취해서 각그 신분의 등급에 맞게 그 패백을 6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고대에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출강 대지자는 그 국경을 나갈 때 싣고 간다는 것. 싣고 간다는 것은 장이 견 소적 국지 군이 사지하라. 장차 소적국 가는 나라, 자기가 장차 그 가고자 하는 나라의 인구를 보고 만나보고 그를 섬기고자 해서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위를 이뤄서 섬길 인군이 없으면은 국경을 넘어갈 때 패벽을 싣고 가서 가고자 하는 나라의 인군을 만나보고 당신을 군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패벽을 갖고 간다는 거죠. 3월 무근죽 도 불이 급포일까? 그석달 동안 인군이 없으면, 군주가 없으면 유문한다는 것. 이거는 좀 급한 것이 아닙니까? 불이 급포일까? 불이 급포일까? 주소 문야라. 이건 주소가 다시 물은 것이다. 이는 이로 통하니. 이 써이 자는 이 자와 통한다는 거예요. 이 자. 그치, 이 자와 통한다. 너무. 이것은, 그러니 태하라. 태, 너무라는 뜻이 되는데, 터보, 태하라. 그러니까 태급. 불 태급과, 이건 지나치게 너무, 급한 게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써 있자가 쓰였다는 거예요. 부장 방차라. 뒷장에도 이와 같다. 뒷장에도 이러한 말이 또 나오는데 이러한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왈 사지 7이야 유 제후지 7국이 아니야. 선비가 그 지위를 잃는 것. 선비가 지위를 잃는 것은 선비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할 바를 하지 못하고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제후지실 국가라. 제후가 국가를 잃는 것, 나라를 잃은 것과 같은 것이다. 나라를 잃는 것 같은 것. 자기가 있을 자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선비가 지위를 잃는다는 것은 제후가 나라를 잃는 것과 같다. 예 말하기를, 제후 경조하야 이공 자성하고, 제후가 밭을 갈때 도와서, 제후가, 이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농사를 시범적으로 짓는다는 거야. 그럴 때는 그 제후를 도와서, 공 자성하고, 자성은, 제물로 바치는 곡식을 얘기해요. 그 자성을 바치면. 또 부인이 잠소하야. 그 잠소는
누에를 기르는 것을, 누에 치는 것을 잠이라고 그러고, 손은 고치를 켜는 거. 고치를 켜서 이제 실을 만들죠. 그걸 이제 얘기를 해요. 누에 쳐서 고치를 통해서 실을 만드는 거. 그걸 이제 잠수. 그 부인은 잠수를 해가지고 의복이라 하니 의복을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의복을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제후가 밭을 갈면 도와서 자성을 바치고 부인은 누에를 치고 고치를 켜서 실을 만들어 갖고 의복을 만든다라고 예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희생이 불성하며 희생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며 자성이 불결하며 그 제사로 바치는 곡식이 불결, 깨끗이 못하며, 의복이 불비하면, 그 의복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의복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불감이지하고, 감히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불감이지하고. 또, 사무전 즉, 그 선비가 그 밭이 없으면, 사무전 즉, 선비가 그 밭이 제사 지내는 그 자성을 이 기르는 그 밭이 없다면 있어요. 아 무전적 역 부재하나니 그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희살 기혈 의복이 불비하야. 그 희생과 기병과 의복 이세 가지가 불비 갖추어지지 못해서 불감이재면 감히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불감이재면 즉 불감이연이니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은 연애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연회도 열수 없으니 불감이연이니 역부족 조화 또한 좋기 이문할 만하지 않은가 아 제사도 못 지내고 연회도 선비가 섬길 인군이 없으면 그걸 제사도 못 지내고 연회도 못 하니까 이 위문할 만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비가 지위를 잃는다는 것은 섬길 인군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건 제후가 나라를 잃는 것과 똑같다. 선비가 전이 없어서 제사도 못 지내고 또 어떤 손님이 와도 이 연애도 하지 못하면은 이렇다면 뭐 이거 조문할 만한 일이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예왈 제후 위적 백묘하야 예 이르기를 제후는 위적 백묘 적은 뭐냐면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땅을 적이라고 그래요 백묘를 그 친히 경작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 얘기에 보면은 제후가 적전 그 백묘를 만들어가지고, 위적 백묘, 적전 백묘를 만들어서, 면이 청경하야, 그 면류관을 쓰고, 청경은, 면류관 끈이에요. 푸른 면류관 끈을 메고, 면이 청경하야, 음이 굉이다. 궁벽, 뇌이경이어든 그 몸소 그 쟁기를 잡고 밭을 갈거든 밭을 갈면은 이소리죠 그러면 이 서인이 조의 종묘하야 그 서민들이 도와서 그어 제후를 도와서 이 종묘 그 밭갈기를 맡긴다는 거야 밭일을 끝내 이 종묘
그리고 수이 장지 얼음하야. 그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수확해서 장지 얼음, 얼음에, 그 제후의 창고에 얼음에 장 보관한다는 거예요. 보관해서 이공 종묘지 자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얼음에 보관된 그이 창고에 보관된 그 곡식을 가지고 공 종묘지 자성, 종묘의 자성에 바친다. 종묘의 자성에 바친다. 자자는 기장자자거든. 기장이 곡식 중에 제일 좋은 곡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묘 제사 때 항상 제물로 올리는 곡식인데 그것을 이제 그 서민들이 제후를 도와서 마지막 관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확해서 얼음에 보관하고 그것을 종묘제사에 자성으로 바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보고 세주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